안녕하세요. 벨브 플로리스트 학원입니다. 네, 화훼장식 기능사 대칭삼각형 실기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론 짧게 설명해드리고 같이 한번 제작해 볼게요. 대칭삼각형 같은 디자인은 항상 직선적인 형태를 강조해 주는 게 좋거든요. 옆면이 정말 칼같이 나오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 디자인을 보시면은 A와 B, C를 중심으로 라인을 먼저 그려주실 거고, 라인을 채우신 다음에 면을 채워줄 건데, 대칭삼각형 같은 경우는 장미가 9대, 겹에라를 18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화기 높이의 3배로 길이를 맞춰줄 거고, B는 A의 2분의 1배가 될 거고, C는 A의 3분의 1배를 만들어주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폼 전개도를 같이 넣어봤는데, 가끔가다 보시면은 꽃 얼굴의 위치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있는데 줄기의 끝은 조금 옆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씩 고려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형태가 완전하고 서로 꼬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서 꽂히는 지점까지도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30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장미랑 겹에라는 꽂는 순서랑 위치를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자면은 A와 B 그리고 C를 기준으로 점을 먼저 네 개의 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점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A와 B를 잇는 선 그리고 A와 C를 잇는 선 B와 C를 잇는 선들을 다 연결을 해주셔서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면을 채워주시면은 제작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더한번더 둥글게 나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것까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해드렸고, 바로 한번 실기 같이 제작해 볼게요. 네, 폼 세팅을 시작해 볼게요. 폼이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블럭에서 1cm 위쪽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블럭을 화기의 뒤쪽에 넣어주시고, 큰 블럭은 가운데에다가 세팅을 해줄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플로랄 폼을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잘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살짝만 잘라볼게요. 왜냐하면은 이 플로랄 폼을 자르는 것도, 시험 시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열심히 자를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폼 세팅은 완료가 됐고, 본인이 아직 이렇게 폼에다가 조금 선을 긋는 게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꽂기 전에 살짝 이렇게 선도 그어주세요. 그어주실 때 이렇게 옆면까지 같이 그어주시면은 옆면이랑 앞면을 꽂기에도 더 좋을 거예요. 저희 루즈컷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A 지점에다가 꽂을 거예요. 네, 저희가 A 지점의 길이를 화기 높이의 3배로 설정한다고 했었죠. 네, 그것도 이제 장미 얼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루즈컷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화기 높이의 1배, 2배, 3배에서 조금 더 길게 잘라서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로 중앙에 바로 꽂아주시고, 한번 A 지점에 들어가는 루스커스고요. 이제 양팔이 되는 B 지점에 들어가는 루스커스를 꽂아볼게요. B 지점은 화기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A 높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A 높이의 2분의 1, 한요 정도 되거든요. 이쯤에서 잘라서 넣어볼게요. 폼의 가운데, 그리고 같은 높이로, 같은 길이로 B까지 들어갔어요. C도 한번 넣어볼게요. C는 A의 길이의 3분의 1. 중앙에다가 화기 밑면에 맞춰서 쭉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로 점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점을 잇는 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양쪽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왼쪽을 넣었으면은 이어서 오른쪽에다가도 넣어 주시는 게그 대칭을 잘 표현해 주기가 좋을 거예요. 넣어 주실 때는 저희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기 때문에 한번 직선이 되는 줄기로 한번 봐주시고서 얼굴 위치를 조금은 가늠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조금 짧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짧게 넣어주시고, 한 점, 같은 길이로, 줄기가 많이 휘어져 있다면 마사지도 해주세요. 여기도 연결을 해볼게요. 생각보다는 조금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끈 라인은 이렇게 중간에 잘린 애들은 짧게 낮게 써도 되니까 끈 라인은 완전한 한 대의 끝부분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같은 길이로 평평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B와 C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꽂으실 때 가끔가다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붕 뜨면서 꽂게 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붕 뜨게 꽂지 마시고 얘도 밑면에 완전 확이 옆면에 닿게 눌러서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단 부분도 예쁘게 가려주셔야 돼요. 장미 A를 넣어볼게요. 장미를 넣으실 때꽃 얼굴이 이쯤에 위치할 것이다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서 바로 잘라주셔도 돼요. 이미 길이를 쟀기 때문에. 루스컷보다 조금 앞에다가 꽂아주시고. 그리고 한요 정도. 크게 한 5cm 정도는 아래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B도 연결을 해볼게요. 얼굴이 이쯤에다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시고, 사기 면에 닿게 꽂아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길이로 이파리가 크면은 떼주셔도 돼요. 꽂아주시고, 씨까지 넣어서 모든 점을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4점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5선을 만들어 볼게요. 이 위치에다가 저희가 장미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길이가 눈에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잘랐지만, 이제부터는 한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를 조금 조금씩 잘라가면서 맞춰주시는 게더 안전해요. 잘라서 루스코스 앞에다가 장미를 꽂아줄게요. 그리고 같은 길이로 또 루스코스 앞에다가 핸들을 꽂아줬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선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 선까지 장미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다가 이번에는 소재를 거베러로 바꿔서 선을 마저 연결을 할게요. 항상 둥근 느낌이 나지 않고 앞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일자로 떨어지게 조금 더 꾹꾹 누를 수 있으면 많이 눌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얼굴의 방향도 거별하는 얼굴의 방향이 있거든요. 얼굴의 방향을 조금 더 앞면으로 돌려주시고 나서 길이 맞춰서
잘라주세요. 두 개의 선이 완성이 됐고, 밑에도 거베라를 넣어서 B와 C를 연결해 볼게요. 비와 씨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길이를 너무 길게 하시면은 폼 안에서 줄기끼리 부딪혀서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할 때는 조금씩 길게 쓸 수도 있지만은 시험을 볼 때에는 최대한 그 길이감을 많이 익히셔서 과감하게 자르는 연습도 필요해요. 거기까지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A와 C를 잇는 마지막 선까지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에 꽃이 세 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먼저 장미로, 장미와 장미를 잇는 가운데에 장미를 하나 더 넣어줄 거고, 옆면에서 봤을 때 엄청 길지 않아요. 얘네가 이제 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길이도, 얘가 길이가 긴 만큼 이 안에서도 중간 길이로 조금 많이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는 거베라가 들어갈 건데, 저희가 포컬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포컬 포인트는 거베라를 넣어줄 건데, 이 위치에다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고를 수 있다면, 얼굴이 크고 예쁜 애를 골라서 포컬 포인트를 만들어 줄게요. 근데 포컬 포인트도 이렇게 딱딱하게 붙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나와서 포컬 포인트답게 조금 더 과장된 느낌을 주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한번 포컬 포인트답게 이 선에서는 약간만 살짝만 벗어나게 한요 높이 정도로 맞춰서 넣어볼게요. 처음에 길이를 싹둑 자르지는 않고 점점 줄여나갈 거예요. 디자인마다 약간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베라 하나 더이 위치에다가 넣어볼게요. 꽂을 때 보시면은 저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 개의 점과 다섯 가지의 선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면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네 개의 꽃이 남았는데, 거베라, 거베라, 장미, 장미, 이렇게까지만 넣어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메스들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개의 점과 다섯 개의 선, 그리고 두 개의 면이 완성이 됐고, 이제 리시안 넣어볼게요. 지금 크게 비어 있는 공간이 한눈에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리고 아래쪽에도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이쪽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리시안이나 소극을 넣으실 때도 좌우 대칭으로 내 몸은 움직이지만 위치는 조금 지그재그로 꽂아주시는 게더 예쁠 수 있어요. 리시안을 저는 상단에 한번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 하단에다가 다시 넣어볼게요.
차적으로 내려가고 큰 공간을 리샨으로 채워줄게요. 계속 보시면은 지그재그로 내려오면서 꽂아졌고, 양옆도 한번 채워줄게요. 아직 옆에 보시면은 크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뒤에서 보시면은 라인이 조금 부족한 곳이 있거든요. 지금 편백을 조금 넣어볼게요. 너무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한 이쯤, 전체 작품의 한 2분의 1 선에서 하단에 집중적으로만 꽂아주셔도 충분해요. 아직은 손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 때 조금 편백을 미리 채워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편백을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 빼곡하게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크게 비어 있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일 하단 부분, 이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얘네들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너무 크게 공간이 비어 있지 않는 게 좋거든요. 더 그럴 때 꽃으로 넣으면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는 편백으로 여기 아래 하단을 잘 막아주세요. 그리고 편백을 사용하실 때 뒤에 면에는 이렇게 폼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편백을 넣어서 가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짧게 잘라서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크게 한꺼번에 가려주셔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크게 넣어주셔야지 조금은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화형이 너무 많이 벗어나면은 중간중간에 조금 절단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큰 애들도 비스듬하게 넣어서 옆으로 너무 막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조금은 세워서 넣어주시면은 큰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폼을 가려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편백은 충분히 들어갔고요. 앞면에서 너무 빼곡하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뒷면에서도 잊지 않고 이 정도면은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봤을 때 폼이 너무 많이 노출되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요 정도에서 멈춰주시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 하나가 남았죠? 미니 카네이션 넣어볼게요. 미니 카네이션도 한 줄기 얼굴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얘네들을 너무 묵직하게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얼굴이 많이 안 펴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은 얼굴을 조금 더 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핀 애들은 딱딱한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핀 애들 위주로 사용을 해주세요. 멀리서 보시면서 아직 크게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채워주세요. 그리고 짧아진 애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선이 맞는 애들한테 맞는 위치에다가 바로 꽂아주시면 돼요. 또 멀리서 보시고 순차적으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약간씩 흔들리면서 빠지는 애들은 지금 미리 고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마지막에 이 부분을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감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폼 안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애들은 계속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안에서 꽃이 많아질수록 폼 안에 있는 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조금 조금씩은 서로를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한 번에 길이 가늠이 안 되면은 조금 대봤다가 꽂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쁜 소대를 넣어 주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많이 휘어져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하단에 쓰시기보다는 차라리 짧게 잘라서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쓰시다 보면은 애들이 축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원래 넣으려고 했던 곳에다가 넣어주시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보면서 편백이 길다. 아니면 루스커스가 조금 길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씩 절단을 해주시거나 길이를 조금 더 맞춰주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디테일을 봐주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뒤에 편백이 잘 들어가 있는지 봐주시고 이제 내 다리가 많이 지저분해져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싹 청소를 해주시면은 이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삼각형 배워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 직선을 항상 강조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을 너무 빡빡하게 많은 소재를 넣으려고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베리뷰 플로리스트 학원은 국비 학원으로도 화훼장식 기능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작업하시다가 어려운 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